전문가들은 장 마감할 때까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있을지 전문가의 시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가지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이청원 FA님부터 어떤 종목 지금 종가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던 사마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기업명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재화 혹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다양한 파생 상품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연이나 가공 그리고 전자 부품 판매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업 부문을 토대로 시장에 지속적으로 알루미늄 박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업 가치가 정말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연봉이죠.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이 크게 육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알루미늄 박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현재의 주가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3사가 되겠죠. 독점적으로 알루미늄 박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중에서도 판매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역시나 미국, 두 번째는 중국. 2019년, 20년, 21년, 22년 매 분기별로 본다 하더라도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비철금속협회에 따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더라도 상반기 기준으로도 20% 이상의 판매 가격 상승과 함께 판매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사의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공장 라인 또한 기존 4개에서 2개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공급량을 늘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는 가운데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을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 또한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뭐 일봉산 본다 했을 때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오늘의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예전의 충격을 모두 만회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힘이 있고 산업이 좋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 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시장의 움직임이 배제하더라도 내일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 그러신 분들 또한 편안하게 한번 해당 종목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을 이청원 FA님은 살펴보고 계시고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종목 지금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오늘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고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증권가에서 이제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실적이 약 한 70%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되고 내후년에 또 한 40% 매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시장도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 역시 이렇게 고성장을 지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이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이 현재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섹터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섹터의 강세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 결국 포스코 케미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 관련해서 이제 양극재 네. 공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더 시세가 나오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일 만약 네. 음봉이 나온다라면 신규로 공략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